이 코로나 이 정도는요, 전염병 이 정도는 사실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신앙이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요. 네.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물론 뭐,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이보다 더큰 환란이 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제 1대1의 관계예요. 예.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즘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뭐큰 교회라고 별 수도 없더라고 보니까. 뭐 요즘에 오늘도 어디 보니까 뭐 목사님들끼리 대단, 야, 이건 뭐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야, 이게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말씀 위에 서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는 비유를 들으면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요, 금방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려요. 집 같은데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멀쩡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1대1의 관계,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믿음을 대신 적혀 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이렇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양질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외에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누가 저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무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요즘 좀 깊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요,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말씀 배워가지고는 성도들이 이 바람이 불어보니까 그냥 확 날아가 버립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정말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몇 사람이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성도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무던히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다음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서가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요, 믿음의 본질이 다 드러나요, 지금. 본인들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전 세계적인 월드 팬데믹 시대가 되니까요, 각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요. 믿음의 본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었구나.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다가 그냥 온 믿음이었구나. 그럼 믿음의 본질들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주셔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흔들어 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바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준비를 좀 해서 이렇게 이거 안 넘어가네.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그래 서로 해가면서 잘 해놓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제가 내린 결론이 성도들이 상식이 안돼 기본이 안돼 있다라니까요. 우리 말고. 우리 말고 보면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도 있고 교회 직분도 있는데요. 보니까 기본이 안돼 있어요. 기본이. ABC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 자체가 기본이 뿌리가 없으니까 겉으로는 뭐 굉장해 보였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도 없고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그럼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마태도 복음을 전했고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복음을 전했는데 각각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는 왕이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굉장히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가는 어떤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죠? 예.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 거기 예수님께서 병 고친 기록이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귀신 쫓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복음의 핵심을 가르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는 분들은 깨달아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고 그러잖아요. 이고. 자기중심적인 거를 이고이즘 그러잖아요. 이고. 근데 에고, 나는, 그 다음에 비동사 에이미, 뭐뭐이다. 그래서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딱 추려보니까 일곱 번 나옵니다.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제가 헬라어로 쭉 써놨다가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려야 헬라어 잘 모르시나 그래서 다 지우고 영어만 넣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할 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양의 문 교회, 양문 교회, 교회 이름이 많잖아요. 양문 교회, 양의 문 교회. 이거 하나하나 다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예.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거를 self identify라고 그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선언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신약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은 요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금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하나하나씩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후에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밤이 됐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날은 어두워지고 먹을 건 없고 제자들이 뭐 걱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가져와라. 그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8,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지금까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은 잘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한데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거기 보세요.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요, 항상 보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항상 사라지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시고 기적도 행하신 그것은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막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몰래 배 타고 피하셨어요. 그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가버나움에 혼자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되니까. 네, 또 기적을 봐야 되니까. 22절. 이튿날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드로가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 이 사람들이 아우성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 못 찾으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탁 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떡을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질문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28.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별 다섯 개 놓으세요. 우리는 주의 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여주고 구제한 것도 물론 복음을 위한 주의 일입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뭡니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온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게 가장 큰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요. 나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멘. 나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구제하고 뭐좀 주고 도와줬다를 그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주의 일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주의 일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거다. 써놓으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요. 예, 그 주의 일인 줄 알아. 물론 주의 일은 주의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일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48절 잘 보셔야 돼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떡 먹었던 사람들, 물고기를 통해서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떡을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찾지 말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예? 예수님 말씀하기를 지금 떡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주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였는데 그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 그 영생이 뭐죠? 나를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런 말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세요? 풍요함. 영생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줄이지 않는 복을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거 아무리 가져봐도 계속 목마릅니다. 아무리 가져도요 목말라요. 그렇죠? 우리가 목이 막 마를 때그 탄산음료를 마시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말라요. 마실 때뿐이에요. 시원한 사이다나 시원한 콜라 마시잖아요. 마실 때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말라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의 것은 재물로 우리가 재물을 원하는 사람이 재물 가지잖아요. 한순간은 만족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요 다시 배고파져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돈 있는 사람이 더안 씁니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돈 있는 사람 안 써요. 네, 미국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물질을 통한 새로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집한채 있는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네, 뭐 100억 있는 사람이 또돈 벌으려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명예 그거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유명해지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세요? 연예인들 1000명 중에 유명세를 타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10%가 뭐예요? 0.5%도 안 돼요. 나머지는 그 유명해지려고 엄청나게 애쓰는데 지금 잘 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트롯 가수 이명웅이나 이런 친구들이 잘 나가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대요. 그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마른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다시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만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 세상 거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부러워진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이게 접합이 안된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참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그 우리가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당신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별로 그 재미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구 안에 만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 분명히 6장 35절에서 본인이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만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부러울 거 없어요.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이 부럽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세상에 자꾸 배고픈 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한, 제가 만난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을,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정말 거듭난 신자야? 당신 born again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Do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예수 믿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어요? 아니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A personal savior. 이게 개인의 구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차원이 틀려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뭐 기죽거나 이 세상의 것을 뭐 그닥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의기소침하거나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어디 가서 기가 죽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럴 거 없어요. 예수 만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예수님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줘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만나는 예수님의 증필, 형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38년 동안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미리 벌써 이 출애굽 시대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의 주일입니다. 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 다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 안에 정말 그분의 그 생명이, 생명력이 내 안에서 지금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